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? 어디 가? 왜요? 휴가 때 뭐 했어요? 저 K-보드였는데요. 오케이. 그래서 휴가 때 뭐 했어요? 저 캠핑도 하고. 네. 부모님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. 네. 11경기 무패인데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고, 그리고 또 지금 원정에서 그게 없으니까 원정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준비해야죠.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던 것 같아요. 쉬다가 부모님도 보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왔고, 지진 않았지만 이기질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, 이 휴식기 때 좀 준비를 잘해서 후반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뭐 가족들이랑 네. 시간 보내고 네. 잘 쉬었던 것 같아요. 꼭순이들 생각 많이 했어요. 쉬었어요. 그냥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. 네. 그렇죠. 저는 올해 이제 11월 달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쉬는 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서울 가서 웨딩 촬영도 하고, 네, 서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잘 쉬고 왔습니다. 저희 아버님 생신이랑 또 제 생일도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는 그러면서 좀 쉬었던 것 같고, 뭐 끝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부족했던 점이 많았고, 그런 것들을 이 휴식기 동안 잘 충전하고 왔으니까 다시금 달려서 또 좋은 모습으로, 좀 달라진 모습으로 휴식기를 마치고 싶습니다. 네. 저는 휴가가 아닙니다. 저는 휴가가 아니고 루안이 때문에 너무 육아에 지금 너무 힘을 빼고 와가지고 그래도 힘들긴 했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전반기 좀 힘든 일정을 많이 보냈었는데, 또 MH 기간 때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선수로 저희 선수들한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앞으로 이제 후반기가 또 중요하니까 저희 선수들 남은 이제 휴식기 동안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또 후반기 또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